입상한 사람이 없었는데. 모아코 선수의 경기. 갑자기 졸라 많이. 리디아 대 카제한데요. 서로의 한 방이 강력하기 때문에 시동을 잘 건 쪽이 초풍을 먼저 넣습니다. 이런 중거리에서 기다리는 초풍을 또 모아코 선수가 잘 때리고 이 상황을 일단 모아코 선수가 의도를 봅니다. 자 우정으로 찍어주고. 거의 끝났어요. 저렴권 끝났어요. 한 대 짝 탁. 아까는 사실 외과 선수는 여기서 끝까지 서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종물 맞았고 외럭포를 맞았죠. 한번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심리전이었군요. 아니 뭐지 자꾸 컴퓨터를 질러. 다시 벽으로 갑니다. 야 근데 이게 안 닿는데 일단 외럭포 러시로 응수하고 있는 임플레 가자. 여기서 또 기원권이나 초풍 조심해야 되고요. 아 돌다가 지금 마실 뻔했는데 카드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나락을 자 근데 이게 나락이나 좌종의 심리가 아니라 초풍으로 게임이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어쨌든 데빌진이나 카즈아나 헤이는 초풍을 만약에 본인이 때리면 유리해지거든요. 자 근데 주눅 들었어요. 지금 굽고 있으면 또 나락을 맞습니다만. 그렇죠. 인피니티드 선수 일단 침착하게 운영하는 걸로 끝까지 선회를 하고 있고요. 자 원투와이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접근질이 아 나락을 못 막네. 태세 점거 있죠. 다시 한번 좌종까지 초풍 조심해야 돼요. 초풍 조심해야 돼요. 초풍 한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사장 다시 또 초풍 계속 가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이러면 콤보 볼까요? 이러면 끝났어요. 자 오마이 굿님 감사합니다. 밀고 들어가는 보아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릎 선수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선택 이글크로우로 초풍을 많이 딜캐해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계행식 돌고 원투쓰리 웨너퍼로 견제해주면서 결정적일 때 크레센트훅이나 킥훅이거든요. 자 웨너퍼로 계속해서 앉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넣어주고서 뒤로 빠지고 있는 무릎 크레센트훅. 자 섬광열권 끊어주고 이지를 걸려고 하는데 무릎 선수 타이밍 맞게 일어나면서 이 상황을 다 이거거든요. 결국 킥훅이나 크레센트훅 때문에 중거리에서 오는 게 이지를 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달려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심리 다시 한번 오른발 모습기 초풍. 야 그리고 압착이 좋네요. 정확히 때려주면서 기축까지 때려주고 있고요. 아, 저 초풍이 결국 오 소진권? 이거 레드 소진팡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갈 순 없는 상황이에요. 외럭폭 와! 자 이거 백대시 무빙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방금도 마지막에 킥후투 다음에 대시에서 엇박자 레드 소진팡 했습니다. 아 이거 모심기 섣불리 들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시간 오! 그렇죠. 킥후이 결국 웨이브로 들어오는 압박을 어느 정도 통제해줄 수가 있어요. 네 오지 말라고 외치는 저 무빙이 있었습니다. 카자 입장에서 이러면 시계행실 돌거나 대시에서 앉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짠발로 건드려주고 싶은 건데 지금 더킹을 타면서 저런 부분에 대한 견제도 넣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크레센트요. 아 카운터가 낮고 콤보 완주합니다. 내려주고 픽업으로 정확히 때려주는 무릎 선수입니다. 달려가서 보신기 정돈대로. 와, 자 버스트 해머까지. 이런 거 정확히 때려주면서 지금 약간 느낌이 정돈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돈된 느낌이 나면 무릎 선수가 대부분 이겨요. 자 일단 생으로 변신까지 넣어줬습니다. 이거 데빌 카자인데 초풍이냐 나락이냐 한번 이지 걸 수도 있고요. 자 초풍 성능이 좋아진 건 맞는데 이걸 계속해서 원투쓰리로 걷어주고 있어서 이러면 날려주고요. 위도를 잘 파악했는데요. 그러면서 조풍 강제 이지 겁니다. 정말 안 일어났고 나락 레드 순방 있어요. 다시 한 손 자 결국 밀어내고서 이 레이지 드라이브. 저는 놀란 게 사실 짠손을 마치고 네. 보통 저기에서 초풍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그거를 상대가 노리고 앉아서 띄우다 보니까 지금 보아카 선수가 그걸 생각해서 짠손 마치고 대시해서 이지를 건 건데 레저 소지방 맞췄어요. 이러면 아 기존대로 할 거 이 생각 들거든요. 네. 어우 그리고 지금 이 세 번 맞았어요. 아 일단 다시 한번 트랜스폼 한번. 아 그렇죠. 지금 앉아서 게임이 끝났어요. 앉아서 이글크로 세 번 맞췄고 네. 앉아서 기상포 때렸어요. 아, 형님이신데 좀 너무하시네. 자 경기 들어갑니다. 무한맵이고요. 아 역시 예상대로 무한맵이 나왔는데 도망다니면서 용성 아! 이 카운터가 나면 안 되는데요. 용성 말하는 찰나의 카운터에서 용성한 것 같아요. 예, 용성 들어가면 카운터를 노리고요. 이런 방금의 헛치는 부분들이 또 소닉팡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성을 하다가 어플 맞았잖아요. 네. 정야재 선수한테 그런 거를 워낙 보는 선수가 잘해요. 사실. 아! 그리고 백대시 흘리기. 아, 또 마이크로 무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백대시 흘리기, 반시계 시경신 흘리기 이런 무빙이 시작되면 아 지금 자꾸만 깎아내려는 저런 움직임 자체를 방어하기 시작한 무릎.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가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가드력이 떠올렸어요. 이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중단 써야 되나? 네. 그 중단 쓰다가 킥코 카운터 나는 거. 자 근데 이 중단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결단을 내리면 지금 중단 쓰다 킥코 카운터 나는 건데 지금 방금 카운터 날 뻔했어요.
자, 가다 말다 이제 유혹하는 건데 무릎 선수는 여기에서 무슨 카운터를 만들려고 하나요? 아 승률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승률이랑 용성을 일반적으로 편하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가드력으로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자, 또 연타했으면 지금 키쿡에 걸려들게 만들려고 했고요. 이러다가 자세 잡고 후소태 한번 노릴 수 있을지가 아, 중요해지는데 켈트 선수는 대단한 게 일반적인 타이밍에 뭔가 용성이나 승률 쓰면 아 근데 이거 키쿡도 뭔가요 지금 또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쓰면 키쿡 카운터 난다고 말씀드리는 찰나의 카운터라서 이러면 할 말 없어요. 네 하단 이러면 레이지 승부의 레이지 한번 걸어야 되는데 표권 잘 때렸고요. 끝나지는 않아요. 끝나지는 않고 살짝 남는데 아 날려 이지를 걸려고 했는데 이걸 또 안 받아주네요. 근데 이렇게 이기면 켈트 선수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네.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잘 맞고 잘 때려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철권은 왜 몸으로 해요? 그렇죠. 잘 맞고 잘 때리고 들어오는 거 키쿡 카운터라고 아~ 이러면 스티브가 재밌죠. 예, 지금 와 세상 제일 재밌는 철권이에요. 타격감이 이거만한 게 어디 있나요? 지금 흘려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단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단 쓰는 타이밍에 키쿡의 무릎 선수가 맞물리는 타이밍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무릎 선수가 의도한 대로 게임이 흘러나가는 건데 이런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아 백대시로 다시 한번 오라고 외치고 있고 켈트의 체력은 점점 깎여나가고 있는데 용성에서 다시 한번 이러면 또 킥쿵 맞아요. 랑한 원투쓰리 이거 또 킥쿵 맞아요. 원투 다시 한번 하대 우와 이러면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자세 잡고 이지 그래야 걸 것 같아요. 이지 자세 호권 한 대 찍나요? 다시 원원투 원원투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아 모든 걸 막아내면서 받아치는 무릎의 판단 밀리게 된다면 또 이어지는 와우. 순위권 경쟁에서 더 보이지는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랑 싸울 때는 어쨌든 크레센트용이나 키쿡이 노멀로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시 한끼 시계 돌면서 카운트 안 나고 버튼에 손을 떼야 돼요 일단. 그렇죠. 어퍼까지 노렸어요. 일단 더킹을 견제해주는 움직임에 BJ 첫건 무릎팀 전어포구 선수 임펄스로 일단 벗어나긴 했는데 버튼 쓸 때 이렇게 발시계 흘리기가 터집니다. 아,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콤보 미스가 났고요. 자 체력 비슷해요. 임펄스로 계속해서 밀어 주고 있죠. 슬슬 또 중단으로 바뀌고 있어요. 중단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 돌려줍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다시 서서 전진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퀵쿡 이어질 거예요. 아 이것도 알고요. 이거 흘렸다 막는데 흘렸다 막고 있어요 지금요. 실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지를 만들었는데 슬라이딩을 방어해 주고요. 아 백스샷기 아 슬라이딩 거부의 스텝입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한번 흘렸죠. 반시계 퍼지가드하고 흘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거 원투쓰리 웬어퍼 키쿡으로 맞물리는 건데 크레센트 우구랑 이러면 결국 스티브가 의도한 대로 돼요. 네. 결국 가드가 살아나고 있어요. 아 웬어퍼 긁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허치면 또 소니팍으로 때려집니다. 아 이것도 때리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때리려고 했어요. 허치고 소니팍 때렸어요. 웬어퍼로 이어서 다시 한번 이거 계속해서 여기가 찬스. 보시면 실버의 거리 바깥에서 반시계 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허치면 소니팍 때리고 바, 이거 커져야죠. 그리고 실버로도 반시계로 피해져요. 자 이 현재 이 상황 찍어주고서 체력을 맞춰나갔는데 슬라이딩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니고 거절. 그렇죠. 레드 소니팍 쓰. 아! 자 이러면 까고 이거 대박이네요. 네. 이거는 결국 패링을 했습니다. 자 DRX 무릎 선수가 1대1로 현재 라운드 맞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딜캐를 합니다. 저 반시계를 돌면 실버로우랑 실버인이 다 피해져요. 샷건? 오 샷건 때리려고 했는데 또 맞고요. 아 이거 딜차이 또 맞고요. 아 이러면 언제 또 야 또 때리고요. 이러면 또 맞고요. 지금 보시면 공격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공격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해서 이기는 거예요. 네. 아 현재 사이드가 바뀌지 않는 거 BJ 철권 무릎이 맞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막아서 이기는 건데 또 피하고요. 네, 피하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이어지는 이 공방전 어퍼를 때리는 전어포고 전어포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보신기 다시 한번 이어가자. 다 중단이 열렸고 이거 벽까지 갑니다. 벽에서 모시기 다시 한번 더킹 이어가는 심리에서 테이프 방에서 페이크를 걸어주고요. 다시 한번 이거 실버로 조심히 써야 돼요. 실버로 조심히 써야 돼요. 자 때렸지만 추가 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더 이거 이지 안 거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안 걸고 안 거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 저도 포근에 들어가서 결단을 내리고 싶은데요. 허치면 드라고닉 맞아요. 허치면 드라고닉 아니면 소니퍼 맞는데 이거 들어오다가 기원권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와! 들어가려는 이 심리를 무릎 선수가 받아칩니다. 기아르팀 입장에서는 무릎 선수 올리키리고 이제 철권 무릎팀은 한번 펼쳐드린 버그
콤보, 추가적인 데미지, 그리고 이득 상황 다 따져보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라넹? 와, 이거 패링. 오, 좋았어. 저게 먼저 몰리는 쪽 하지만 잘 막고 있고요. 다시 한번. 결국 줄리안은 호신주가 살아나야 돼요. 호신주 질보를 통해서. 오! 자, 하지만 이거 기상으로 딜캐를 해냈고요. 벽 근처입니다, 지금 임페스틴 선수. 자, 야, 아 뭐야, 아이고. 나이스! 오, 나이스. 죽었다. 이거 잘렸나요? 다행이네요, 이거는 정말요. 오! 아니! 자, 이거... 잠시만요, 두 번 실수했어요! 아, 깜짝이야, 아유... 전띵에 일단 나름 고뇌가 섞인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임페스틴 선수가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딜캐하고요. 그 두 번 실수했다는 건 흔들린다는 건데 그래도 다행히 수습을 하긴 했어요. 네,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다시 한번 실수 없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나랏방으로 일단 넘겨주고 있습니다. 쌍장으로 먼저 가지고 킹의 듀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옆면을 잡았기 때문에 잘 들어갔는데요. 오, 나이스. 그래도 횡심 코킥을 네. 임페스틴 선수가 잘 쓰고 있습니다. 깨, 깨. 아, 다시 한번 어디 가나요? 다들 저게 뭐야, 왜 안 깨시냐고. 그리고서 가드 란행할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 기원권이나 아까 란행을 많이 보여줬고. 오, 나이스. 죽었다. 비장권을 띄우는 걸로 반격합니다. 아, 지금 보시면 임페스틴 선수가 9점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한 라운드에 몇 번을 띄우는 건가요? 계속 두 라운드가 끝났지만 라운드별로 한 두 번이나. 오, 미쳤네. 왜 이렇게 잘해. 시계 커킹이 통합니다. 이렇게 매 라운드마다 깨자 깨자 쉽게 이기는 거거든요. 아, 왜 안 깨져 이거. 날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돌상자에서 다시 한번 나라. 아, 나라. 어, 뭐야. 자, 이거 전팀의 치명적인 미스가 이어지네요. 쳐 맞았는데 커킥. 임페스틴 선수가 커킥을 띄워주고 있는 임페이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반식이나 시갱신 커킥을 질러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라이트닝 1타밖에 되지 않았고 추가타가 통하지 않았는데 이디아의 공격적인 선봉에 맞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임페스틴 10개 감사합니다. 먼저 보아꽃님 미디어 버전 보는 것 같네요. 임페님 잘하신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뉴디님 나중에는 저게 흥력 라이트닝. 자, 퀵카를 보여주면서 또 안정적인 운영 들어요. 라이트닝 하단. 아, 완전 완벽하게 퀵카를 배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뛰어주고 날려주면서 이지선다. 다시 한번 나락이냐. 오, 라이트닝. 레드 있죠, 레드 있죠. 아이고, 나락 안 걸리. 클릭 걸리지 않았고. 자, 이번 막았어요. 자, 아직 몰라요. 자, 외너퍼 연계 다시 한번 클라이. 이거 짬발이냐 외너퍼 심리인데 와, 패링을 하네요. 자, 용기 있게 때렸습니다. 어, 근데 임페스틴 선수도 진짜 잘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잘 추격했는데요. 오, 이걸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쳐냅니다. 무한맵이 때문에 벽이 없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카운터 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굴러서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확정입니다. 라이트닝 다시 한번 꽂아넣고요. 퀵칼 다시 한번 퀵칼 두 번. 자, 또 한 번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트닝. 이게 사실 녹티스. 아, 카운터. 이런 어떻게 보면 라이트닝, 킥칼, 웨너퍼 이런 조합 자체가 일단 최병 선수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끌려 갑니다. 좋은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원투 다시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이지를 걸고 있는 임페스티드. 또 들어오는 거 라이트닝 임팩트 할 수도 있거든요. 받아칠 수 있어요. 와, 킥칼이 계속 통합니다. 이게 결국 2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킥칼 어떻게 보면 킥칼이 통하는 건데 농마찰인가요 이번은?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서로 줄 걸 주는 그런 플레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킥칼 계속해서 카운터 보여주는데 이거 임페스티드가 앉아서 띄워줄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악마발이나 라이트닝 이펙트 이 조합인데 이 조합을 깨기가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네, 웨너퍼 계속해서 하단을 막아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레이지 드라이브. 아이고. 자, 이건 약간 좀 안 좋았는데요. 아, 지금 와줘. 이러면 끝났죠. 아, 이 어떻게 보면 녹티스의 조합. 아, 무릎 선수의 리디아가 나왔습니다. 임페스티드 선수의 리디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적응도는 있겠지만 선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아, 저는 무릎 선수가 대회에서 리디아하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하단 자 긁어주고 다시 한번 투잽을 보여주고 있는 무릎 선수. 그렇죠, 대시가 다면서 지금 이지를 거는 척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기원권. 자, 오히려 이 2타 3타 연계가 맞는데요. 지금 기원권으로 통제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거거든요. 자, 찍어주고. 이거는 뭐냐면 임페스티스 선수가 대시하면서 어쨌든 라이트닝 임팩트로 역심리로 지르는 걸 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들어가면서 좀 빠른 공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않아요? 계속 기원권. 기원권 자체가 횡신을 잘 잡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이건 또 신속적 번지르기로 또 파고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빠지고 또 기회권. 아, 서로 끝까지 가는 싸움을 하기 위해 내렸는데요. 라이트닝 두 번. 자, 여기서 키카를 만들어낸 게 녹티스에게 중요한 입장인데 그렇죠, 레드가 서로 있죠. 네, 이러면 어떻게 날려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쪼! 아, 지금
지금 무릎 선수 레드 쓴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와 먼저 어쨌든 녹티스의 레드는 슈팅게임 느낌처럼 원거리에서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하지만 여기서 횡신을 피하면서 란행을 적중시키는 무릎. 무릎 선수의 리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네. 기원권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짬발 두 번으로 유혹하고서 거리 제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딥티케 네. 정확하고요. 천천히 자, 정권 한번 밀어주고 해. 그러면서 타이밍 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병원 선수가 네, 아까 쫓아갔는데 이 갈가먹기 싸움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 하지만 더 세게 나락. 그렇죠. 여러분 또 긁을 수 있나요 하단을? 이게 결국은 긁어야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웨너퍼 라이트닝 임팩트는 웬만하면 안 내주고 있거든요. 자 찍어주면서 라이트닝 아까 한 번의 성공 이후에는 뉴여타가 없었습니다. 기원권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타이밍. 웨너퍼 기원권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단 갈가 먹었습니다. 거의 오? 기원권? 자, 이건 또 가드를 했고요. 그렇죠. 저 기원권이 좀 컸는데 일단 막혔습니다. 자 하단 다시 한번 하단! 오! 자 방패까지 이러면 레이지 드라이브가 있어요. 서로의 심리싸움 나락! 오 이거 끊었어요 체베마! 한 선수가 버티면서 기원권 한 타이밍을 본 건데 네. 그 한 타이밍에서 어떻게 보면 체병 선수가 막았어요. 아 서로 일단 이 체력 싸움의 리드는 체베망이 조금 빼앗기는 분위기였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벽까지 가고 누가 잘 찍을 수 있죠. 가위바위보가 어우 세게 걸었는데요. 어쨌든 하단 칸은 안 흘려집니다. 막히면 뜨긴 하지만 이타가 있고요. 그렇죠. 심리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자 드디어 흘린 무릎 선수의 플레이 그러면서 화두로 날리고 자 기억이 안 맞았어요. 원투투 다시 1타만 해주는 무릎 선수인데 레이지 이지 거나요? 설마? 이지 걸었어요. 자 다시 오 녹마찰 죽어네 다시 한번 다시 가위바위보 세 번의 녹마찰이었어요. 체베멍이 네 샤넬 다시 한번 DRX를 승리로 데려갈 수 있을지 팀전의 샤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만 와 봤고요. 네 일단 딜캐는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체베멍이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아, 어쨌든 녹티스의 웨너퍼도 리치가 길고 상단 FP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라이트닝 오면 찔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까지 오른발 웨너퍼에서 이어질 이안바. 그렇죠. 이러면 또 66 오른발 때려주고 이거 방패 안 걸겠는데요 그러면 키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와 중단착 이거는 뒤로 일어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와 심지어 너무 좋은데요. 아 라이트리 한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카운터 만들고 뒤집습니다 샤넬. 그렇죠. 오늘은 녹마찰 1타 다음에 키칼도 써주네요. 네 계속해서 2타 싸움에서 뭔가 내미는 걸 대비해서 그 역심리를 잘 성공하고 있는 체베망이에요. 어쨌든 잡히나는 정돈된 싸움을 원해요. 와 근데 역시나 이 정돈되지 않은 계속 붙는 싸움에서 시저스가 필요합니다. 구르나요? 구르고 방패 다시 한번 근데 오늘 특이한 건 웨너퍼 다음에 시저스를 썼어요. 이거는 네. 자피나의 백대시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자 레이지 드라이브 장전을 하고 있는 자피나인데요. 그렇죠.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갈고 오른 막기가 어려워지고 다시 한번 레이지 드라이브 소모했고요. 소모했고 드디어 다시 한번 하단을 걸면서 이 자피나 그리고 이제 레이지가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됐어요. 반대로. 우와! 닿지 않는 그 어딘가에서 칼을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원래 녹티스 할 때는 웨너퍼 다음에 타수 심리를 키칼로 하는데 네. 다른 거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지금 스큐가 났습니다. 저 이러면 66 오른발 또 때리겠죠. 자 다시 한번 돌린 심리전 이번에 불러서 무엇을 녹마찰인가요 이번에는? 녹마찰 걸렸고 다시 한번 라이트닝 임팩트 심어 넣습니다. 여기서 또 라이트닝 임팩트 맞으면 이제 위험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심리전 이건 딜캐 하단? 템포가 너무 빨라요. 네. 웨너퍼 딜캐도 완벽했어요. 자 이제 한 대만 남은 상황 CBF팀은 여기서 1승을 가져가면 다시 한번 상위권 경쟁에 치열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 와 이거를 끊는 레이지 드라이브였어요. 와. 잘 맞추네요 샤넬. 샤넬 선수가 또 이기기 시작하면 그거를 턴을 본인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네 거의 승리의 고지 코앞이었는데요. 딜캐에 들어가는 체베마 미드갈지 오름 딜캐 정확하고요. 다시 한번 이번엔 뭔가요. 야 계속 섞어주고 있거든요. 아 중단창 그렇죠 옆으로 굴르고 맨오퍼 슬슬 라이트닝 임팩트를 백대시로 피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백대시 움직임에 감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가가는 게 이 시저스였는데 그렇죠. 카운터 이 1운손이나 양손의 카운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들어오다가 양손 카운터라면 어떻게 보면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레이지 드라이브 이 찬스가 있기 때문에 하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샤넬. 그렇죠 협박하는 거죠 레이지 드라이브로. 아 악마발까지 독하게 넣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긁히면 끝납니다. 레이지 드라이브 맞으면 이제 그렇죠 킬가 가까이 가고 있는 샤넬 레이지 드라이브를 시전합니다. 그렇죠 중단 다시 한번 아 이거 뜨죠. 자 이걸 노렸습니다. 쉐프트로 올킬에 성공하는 CBM팀. 야 너무 막아야겠다. 녹티스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까 1승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 동률 아 동률을 일단 승패가 동률이라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까지
선수한테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게 돼. 또 들어오는 대표 선수가 누굴지도 기대가 많이 돼. 맞습니다. 여기에서 전띵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요. 예. 싸움이 이어질지 단판 더비. 팽을 골랐고요. 역시 돌았어요. 그리고 최근 오프라인 대회에서 네. 또 좁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아, CBM 대 DRX의 단판을 걸고 승부입니다. 다시 한번 중반. 아, 원투 찬찬히 들어가는데요. 장사락스 이런 패턴은 좋은데 최근에는 무릎 선수가 양단판을 좀 아껴주고 있어요. 선제적 폭탄! 상당히 피를 보여줬죠? 여기서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고요. 머리가 애매했어요. 근데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질체. 그러니까 양단파에서 선진소금타로 바뀌었어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네. 게임한다는 얘기죠. 피하면서 들어가고 이것도 1타 걸어보고요. 전띵도 그렇죠.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렇죠. 홍신조 1타. 이게 지금 무게감이 장난 아니라는 네. 거예요. 왜냐면 1등이랑 2등 차이 넘사벽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맞췄고 서로 체력 줄다리기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3연발. 아, 걸지 않아요. 중요할 때 허브. 그러면 콤보 볼까요? 놓쳤어요. 이거 끝난 건데 놓쳤어요. 자, 이러면 여기에서 개주 한번 있나요? 3개! 이거 큰일 났어요. 네, 전띵이고 약간 잡기에 집중력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콤보 때리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잽으로 이 정도 무게감에서 라운드 하나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일단 힘이 빠지면 안 되는 양 선수. 그렇죠. 선제 조금부터 2타 쓰고요. 네, 중단으로 이어졌고요. 다시 한번 호신주. 이럴 때 오히려 단단하게 해야 돼요. 자, 2타까지 원투 다시 한번. 자, 하단 중요한 순간에 허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거 실탄 금괴요. 그렇죠. 때려주고 벽으로 보냅니다. 벽으로 보내요. 줄살제에 이어서 원투 레인지. 하지만 레다 총거 조심해야 돼요. 레다 총 원투 다시 한번 질체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밀고 천천히 그러면서 중반. 자, 벽으로 보내요. 벽이 가까워요. 나랑 꽉 활려가서 시원이지. 이야, 서로 죽어봤습니다. 이걸 막았으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이건데 이겼습니다. 네. 이건데 목숨 걸었어요. 그렇죠. 단판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배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장산학습 천천히 갑니다. 자, 당장 하단 흘려줬고요. 벽까지 갈 거거든요. 콤보 잘 때려. 흘려진 건 꽤 치명상. 와, 이게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 거로 느껴져요. 네. 이런 콤보를 실수하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아, 딜캐도 서로 어려워하고 있고요. 숨이 막힙니다. 조금씩 긁힙니다. 하단 여기에서 원투. 하지만 당장 저기 밀어주고 있고요. 계속 밀어요. 언제? 저 비장권을 이제 또 쓸 수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걸 피했을 때 이제 딜캐가 들어가는 부분. 언제? 자, 다시 한번 중단을 잠궈주고 여기에서 살짝 남습니다. 살짝 남는 상황. 제기가 일반적으로 제기차기 마무리. 이게 국민 마무리거든요. 팩에서. 그렇죠. 1등을 건 승부. 어느 쪽이 승리를 가져갈지. 일단 리치 가져가고 있는 막고요. 막아주고 점점 카드의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방면장 한번 딱 나올 수도 있어요. 와, 거리 잘 됐네요. 다시 앞으로 굴고 다시 벽이에요. 이지 걸다가 다시 한번 중방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잘 피했고. 하지만 이거 원투투? 네, 띄우지면 됐지만 달콤한 딜캐. 아직까지는 방면장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구조 전국대. 하지만 추가 탈을 넣는 모습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역심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릎 선수가. 자, 그래서 막고요. 막았고 딜캐 아프고요. 저기 자, 원투투 거의 다 왔죠. 무릎 투투 딜캐. 역시 DRX의 무릎 선수가 생각되고 이렇게 하면 1등인가요 이제요? 그렇네요. 1위 2위 경쟁을 했던 서로의 동률 싸움이었기 때문에. 와. 자, 보이는 대진표는 이와 같습니다. BJ 철권 무릎과 젊은 피의 플레이오프 첫.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1위로 갑니다.